착한 사람? 미남? 다이어트? 한다! 인스타그램. 아, 왜냐면 제가 공연 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남기라고. 좋은 평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 항상 정해진 거 있어요. 미남 지휘자 박지훈. 미친다. 아주 많이 미친다. A형, 혈액형 A형의 MFP라 약간 이질감이 있긴 한데 약간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사회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내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나? 그쵸? 전반적으로 포용적이지만 가끔 카리스마 있어요. 근데 화내고 그러진 않아요. 네. 응. 화내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좀 인격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작곡이든 성악이든 기악이든 물론 장단점을 갖고 스타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레벨 위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독창적인 음악성이죠. 저는 아무래도 작곡 전공이고 작곡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인 그림을 좀 많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어떤 연주적인 어떤 테크닉도 중요하고 뭔가 중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큰 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지휘를 많이 합니다. 아, 선천적인 거 30, 후천적인 거 70. 지휘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좋은 스토리텔링, 좋은 강사, 좋은 어떤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생각, 그에 따른 막바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 결론?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거가 없으면은 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음감이라든지 어떤 음악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음악적 능력은 갖고 태어났지만 지휘자로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제 후천적인 그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50대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에 대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세련되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밸런스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작곡가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를 되게 뭐한테 유쾌한 지휘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지휘자 작곡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고 아 박지훈이라는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안정된 음악인, 네, 믿을만한 음악인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Thank you.